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 2명, 하락 2명, 그리고 보합권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는 캠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TX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N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로보티즈 주목하고 있고요. 구미영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달러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청환 부장,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창원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뭐 증시에 호재는 없고요. 다 악재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준비해 줄까요? 네, 오늘 그 이제 CPI 지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마 이 발표 이후가 아마 시장 변곡이 될 건데 아마 그래도 관망세는 뚜렷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달리 보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닥과 코스닥의 차별화 장세가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 코스피가 반등을 하더라도 코스닥은 오늘 상승하기 좀 어려울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고 연휴 기간의 하락을 지금 어제까지 일시에 좀 반영했고 어제 좀 그 미증시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그 영국 연기금들이 연기금이 장기채 매입에 대해서 연장 요청에 대해서 지금 BOE가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연장 구매 코멘트를 했고 3일 남았다. 3일을 시한 주겠다고 하면서 거의 1%까지 반등했던 미증시가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하고 나스닥은 1% 넘게 빠지는 흐름이라서 오늘 초반에는 그런 영향이 있고 최근에 고객 예탁금 50조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용 잔고 좀 청산 좀 필요할 것이고 오늘 이제 시가부터 반대 매매가 나올 거고요. 오늘 중간중간에 시간대마다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데 코스닥 670이 깨진 상황에서는 신용 반대 매매 트리거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부담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미국이 반도체 섹터가 연휴 기간에 급락을 했고 어제도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지만 마이크론이 3% 이상의 상승을 해서 개별주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미 반도체 섹터 급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다는 것.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등 이런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주와 배터리 대표주 쪽으로 수급이 좀 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지수가 좀 반등 나와도 개별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좀 무너지는 상황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열의가 되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미국인 고용 지표가 개선은 되고 여러 가지 러우 전쟁의 장기화라든가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 매물이 부르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지금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좀 무너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몰리는 쪽 그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상위 대형주 쪽으로 좀 약간 피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환율이 1,430원을 넘어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현재 이제 내일 그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는 어쨌든 상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수 자체는. 그런데 개인들이 워낙 풀에서 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크게 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에 좀 무게를 둬서 오늘 이제 제가 상승으로 전망한 것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반등을 좀 더 염두에 둔 것이고요. 또 이번 주 이제 13일 그 CPI 지표가 시장이 변곡점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CPI 지표가 뭐 8.3 넘어가면은 급락이 나올 것이고 그 컨셉 미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급반등 나올 거라 예상하니까 이거 CPI 지표 보시면서 천천히 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다르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코스피는 상승을 하더라도 코스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서영호 전문가님. 자,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등 요인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거시적 측면에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영국의 BOE에서도 1년 기대 인플레를 그래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물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예상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정규장에서도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인플레이가 완화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금융안정 조치로 인해서 물가연동 국채에 대한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일시적인 발표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일리 BOE의 총재가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그동안에 있었던 좀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것이 급격하게 좀 마이너스 전환됐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은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일단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0.3% 내외로 좀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통위에서의 이제 빅스텝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좀 탄력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좀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9월 29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외국인들의 큰 매도로 인해서 한국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워낙 투심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하락을 부르고 그 하락이 또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보유한 포트에 대해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면 절대적으로 하락세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좀 시장이 일단은 좀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외국인 수급에 좀 편승해 가는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준다라면 특히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선다라면 오늘 시장이 그래도 고압권과 좀 반등 아랫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 뒤에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밝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뭐 삼성전자 말씀드리겠고요. 뭐 디램 업황에 대한 뭐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디램 업황에 대한 뭐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면 내년 뭐 대체로 하반기로 좀 보는 것 같고 그 재고 자산도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이제 피크아웃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가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2009년도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80개월 선을 크게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항상 지지되는 자리였고 금융위기 때도 지지되는 자리인데 현재 80개월 선이 대략 5만 3천 원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2002년도 이후에는 10년 선을 깬 적이 없어요. 역사적 저점인데 10년 선에 터치를 한 거기서 샀을 때는 항상 삼성전자가 큰 돈을 버는 구간인데 그게 4만 8천 원 라인입니다. 4만 7천 원에서 4만 8천 원 구간이라서 저는 일단 여기 80개월 선에 있는 구간에서는 계속 좀 조정치마다 그 모아 가야 된다는 보는 입장이고요. 만약 여기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시장의 어떤 크래시로 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올해 이제 그 4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램 업황에 대한 랜드 업황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 상태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부터에서 키옥시에도 감산할 좀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감산 그리고 이로 인한 재고의 감산 특히 고객사 재고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세 둔화들이 이제 차례차례 나타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칩 메이커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소재 쪽 말고 칩 메이커 쪽을 먼저 좀 좀 선취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원래 감산을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면 이게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품 믹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감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팀 메이커들이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급 균형의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감익에 대해서는 주가는 충분히 내년 꽃까지도 충분히 주가 반영됐다라고 봐서 역사적 저점 그 밸류 구간에 있는 삼성전자 지금 충분히 매수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너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금 특별 배당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보고 있는 종목은 캠시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레이저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제외를 하고 카메라 센서로 교체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수혜가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테슬라의 이슈와 함께 편승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도 큰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되돌림 상태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항대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좀 감안하셔서 조정 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서 캠시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캠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